안녕하세요. 파워 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안녕. 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겨도 오늘은 웃자! 네. 여러분, 항상 웃음을 생활하시면 안 좋은 일도 생길 것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일평생 보통 사람이요, 100살을 살아야 36,050일, 90을 살아야 32,850일, 80을 살아야 29,200일, 70을 살아야 25,550일, 60을 살면 21,900일. 이 짧은 인생, 서로 웃고 억울한 세상, 너나 나나 서로 위해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죠? 오늘도 많이 웃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웃음이 좋은데 웃음 보약을 안 먹고 맨날 안 좋은 보약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약 좋아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웃음 보약을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저 병원약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해요. 그 병원약이 무슨 밥처럼 생각하고 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 먹어도 혈압약도 운동하면은요 작정하고 한 달 두 달 하면요 혈압약 딱 끊어요. 그런데 안 해요. 약을 좋아해서 약을 그냥 노상 의사가 평생 먹으라겠다고 의사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병원이 먹고 사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약을 웃음치료 운동하면서 걷기 운동 매일같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거 인스턴트 안 먹고 이 음식도 있잖아요. 몸에 좋은 것만 드시고 하니까 2개월 하니까요. 와, 정상으로 돼버려요. 정상으로. 기가 막혀. 3개월이면 완벽하게 정상.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약을 좋아해서 약만 먹고 약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고요? 있어요, 많이. 그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 안타까워요. 걷기 운동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렇게 운동을 안 해요. 그 운동 안 하니까 절대 몸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보면요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해요. 운동 안 하면서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다고 이런 생각이나 하고 그런 말 하고 이건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웃음 치료 운동을 좋은 걸 알고 이렇게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건강, 자기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는 분. 왜? 나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는 그 갸륵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청자님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면서 웃음 시작!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할 짓을, 건강할 짓을 하라고 어느 박사님이 그냥 막, 말씀을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감하시죠? 네. 인생살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 그럴 땐 마음을 비우고 크게 한번 웃어요. 이래저래 살다 보면 한 세상인걸. 짜증내고 화를 내면 못하나요? 인생사, 세상사가 흘러가는 강물 같더라. 우리 모두 웃으며 삽시다. 웃음 시작! 네, 맞아요. 흘러가는 강물 같아요. 인생사, 세상사가. 그래, 웃으며 살자고요. 자, 손가락 운동 한번, 뇌 건강 운동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손가락 돌리기 운동. 자, 엄지 돌리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반대로,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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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가운데 중지 돌리겠습니다. 안으로 쏙 들어가서. 자, 처음 하신 분은 안으로 안될 거예요. 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를 자주 해줘야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뇌가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튼튼해집니다. 반대로,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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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약지가 제일 처음 하신 분들은 안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속으로 되죠. 안으로 이렇게 되죠. 네, 보이죠? 이렇게. 그런데 처음 하신 분은 이게 잘 안 돼요. 끝에라도 신용이라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아내 운해를 개발해주고 인지 향상을 시켜주고 내 건강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건강 운동, 치매 예방 운동, 기억력이 향상되고 인지 향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내 건강 운동을 자주 해줘야 돼요. 자, 새끼 마지막 이거는 쉽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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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엄지, 하나, 둘, 셋, 반대로. 자, 세 번씩만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훑어줘, 쭉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자, 깍지 끼고 쭉 밀어주시고. 대다 힘주고, 우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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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주니까 손바닥이 빨개졌어요.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죠. 네, 오늘도 행복이 샘솟는 날, 기쁨이 충만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웃음 치료 운동이
정말 좋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힘드네요.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